아, 건물이 진짜 오래된 건물인데. 한번 레스토랑이다. 소동가? 지금 왔다냐? 그렇지. 미국은 백인이만. 야, 저들 봐라. 버스 5분 갑니다. 예. 그래, 너무 저런 데서 잘 넘어져. 버스 5분 갑니다, 버스 5분 가. 여기 갑니다. 자, 여기 내보라요. 저쪽에 저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뉴욕 거리 우리 가이드가 있지. 가이드 열심히 집담을 흘리고 있어요. 예. 아, 이거 부드럽니다. 완전 부드럽니다. 뉴욕 엠파이어 엠파이어고. 자, 지금 시간 보세요, 시간. 자, 집중. 시간 중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자, 집중. 지금 시간 확인하세요. 12시 40분이에요. 자, 지금 여기까지. 자, 2시 반까지. 2시 반까지 오비. 진시 문제. 진시. 나이니까. 진시도 만나잖아. 제이시에서 2시 40분? 2시 반에 2시 30분? 2시 30분? 자, 지금 준비한 시간 잡고 시간 주세요. 자, 내려오는 시간 15분 이상 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2시 반에 내려오는 시간 15분 내려오면서 정확하게 뵙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일단 올라오시죠. 내가 갑시다. 자, 지금 뭐 엠파이어 빌딩을 가려고 한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뉴욕 빌딩? 어디 아직 안 쓰고 없네. 가봐. 너무 좋다. 찍고 있어요, 나 지금. 나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 들어가고 있네. 이게 뭐야? 아. 어, 아, 저, 엠파이어 빌딩이죠. 아, 저리 간단 말이야. 어, 무슨 배터리, 어, 무슨 배터리. 어, 이 크다. 아, 이거 탁 올라가서.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지금 와이파이 빌딩 전망대를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대단한 미국이다.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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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야 돼. 올라갈 때 내가 이거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 걸어서 내려와야 돼. 야, 진짜 미국의 상징이다 완전히. 이게 86층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 엠파이어 빌딩. 1930년대에 아직 30분 남았다.
센트럴파크. 소극장이 200개가 넘어요. 골목골목 완전 그냥 뮤지컬 공연장이야. 아이고 사람이에요? 개미에요? 네네, 이곳에 딱 몰려있는 게 광장입니다. 자, 앞에가 저기 시계탑이 있는데, 자, 시계가 있어서 타임스퀘어 안에요. 뉴욕 타임스 본사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을 빼고 뉴욕이니까 어차피 타임스 붙이고 짜투리 나는 부분을 스퀘어니까 타임스퀘어라고 이름 붙였죠. 뉴욕 타임스 본사가 뭐는 다른 데로 옮겼어요. 네, 그래서 저기가 저기 근데 12월 31일 날에 저기에서 특수한 무대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뒤부터 저기까지요, 바로 이런 광화문 광장 있죠.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요거 보기 위해서 네, 비싼 돈 주고 나러 온 거예요. 연말에 얼마나 비싸요. 자, 여기 그 빨가벗고 아니구나 팬티 입고 있는 카우보이 그 모자 쓰는 그부터 해가지고 각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다 이곳에 있으면서 사진 찍고 있는데요. 야, 뉴욕 최고 거리인가 봐요? 네, 여기 다 몰려있어요. 우리 한국의 기업은요, 삼성하고 LG 현대밖에 없어요. 예, 현대는 좀 했다 안 했다 그러는데, 예, 너무 비싸니까, 1초당 계산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네, 여러분 12월 31일 날에 텔레비전에서 보세요. 예, 그래서 저도 여기에 처음 와가지고, 여기 섰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왜냐면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함대 날이라 가지고 해군 함정이 헤드전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행사들을 갖게 됐는데요. 프레이드로 오늘 했었어요. 여기가 이제 미국 성조기가 있는 데 있죠. 위병소예요. 군인 모집하는 거. 자원 입대죠. 네, 여기 군인들이 왼쪽에 지금 막 전화 있겠죠. 프레이드 행사 다 끝나가지고 여기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군인의 날이래요. 왜냐면은 메모리얼 데이가요. 한국 보면은 현충일인가 그런 거예요. 거의. 응? 네, 저기 이제 악단들 여기 있죠? 백운 악단들. 예, 올라가. 여기 지나면요, 싹 조용해요.
예, 그러면 끝나요, 우리도. 자, 우리 한국 마켓에 가가지고요, 마트에서 한 20분 정도 창을 보고, 예, 여러분 간단하게 뭐 알코올 필요하신 분은 안에 안 들어가고 그 옆에 알코올 가게 한남체인에 가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분은 이제 장에 마트 들어가지고 계산까지 20분 정도 하면은 이 식당까지 날라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호텔에서 여러분 푹 주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두 블럭만 지나면은요 사람이 사라져요. 좋았잖아요. 예, 지금 월가도 무너져서 더블티까지 갔는데, 예, 지금 여기 땅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잎이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 저는 여기가 역시 부사동, 부산하는 틀리네 가지고, 왜냐? 땅이 에스컬레이터 자동으로 움직이는 땅인 줄 알았어요. 나는 분명히 안 긁고 있어요. 내가 그냥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부산하라는 틀리구나 했는데, 보니까 인파에 밀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야, 뉴욕은 대단하다. 진짜. 아이고, 일로 못 간다, 그죠? 네네, 바글바글. 싹 사라지죠? 네, 바로 저곳에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곳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100개국의 이상의 민족들이 사람들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별다방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재밌겠죠? 네, 얼마나 재밌는데요. 진짜 신기해요. 네, 생김새도 틀리고 뭐, 네, 표정도 다 제각각입니다. 네, 다음에 오셔가지고.